안녕하세요, 요즘의 사장입니다. 오늘 세부 들어가는 날인데 안 그래도 시간 빡빡한데 그 시간에 빵 사고 탑승하려고 하다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기내 가방 검사하는 데서 35분 이상 딜레이 될 줄 모르고 좀 여유롭게 움직이다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한 1시간 좀 넘게 남겨놓고 와가지고 바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오늘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비행기를 놓쳐버렸네요. 저는 비행기 놓친 사람도 처음 봤고 비행기 놓쳐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TWAY 항공 관계자분이 저희 대리로 와주신다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 이동해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짐은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인천공항 밖으로 이제 나왔고 아는 분이 또 픽업 와가지고 아는 분 집에서 오늘 하루 신세지기로 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3호점에 팁 문제가 생겼습니다. 3호점 웨이터 4명이 합심을 해가지고 팁을 훔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걸렸었어요.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제대로 걸렸는데 에지가 그거 TV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웨이터가 왜 그걸 네가 하냐, 이거는 홀의 문제지 주방의 문제가 아니니까 홀의 문제는 홀에서 해결하게 놔둬라, 이렇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뭐 홀 매니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직원이.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길래 제가 다그치면서 너도 같이 했냐 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경위서를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웨이터 두 명이 또 합심해 가지고 웨이터들이 에지에 대해서 막 엄청 나쁜 얘기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지를 모함하는 거죠. 팁을 훔쳐간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몰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새로운 3호점 매니저한테 CCTV방 가서 CCTV를 싹 다 조사를 해라 하니까 그 4명의 직원이 전부 다 팁을 훔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경위서 받고 사실 확인 받고 그리고 언제 범행을 했는지 시간 받아서 범행 장면을 CCTV를 다 따가지고 녹화를 해놓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미 돈 다 쓰고 없고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해서 줄 수 없습니다. 계속 그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해서라도 갚아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현행범은 그날 바로 경찰서를 가야 유치장에 놓고 구속수사가 되는데 저희가 기회를 줬잖아요. 일을 한 10일 정도 더 해서 그 금액을 채워가지고 팁박스에 놓고 퇴사를 한다 하길래 믿고 그날 퇴근을 하고 오늘 기다렸더니 오늘 한 직원이 오히려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을 했는데 저희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조사관이 3명이 저희 식당을 왔는데 아마 자기 친누나의 친구들이 경찰인가 봐요. 그래서 그 경찰 백을 데리고 와가지고 합의를 해라 라고 종용을 하길래 저희 로이로이가 겁을 먹어가지고 막 뭐뭐뭐뭐 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연락 와서 저희가 저희 담당 고문 변호사님 보내가지고 해결을 할 거라고 현행범으로 된 거를 집에 보내고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열어서 CCTV를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판을 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경찰이 바람가에 가서 일단 미팅을 해라 라고 하길래 로이로이랑 저희 누나랑 4명의 절도 직원이랑 바람가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바람가에 관계자가 없으니까 다음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직원 한 명의 누나가 막 로이로이한테 소리를 막 치면서 내일 바람가에 출석 안 하면 내가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도둑질을 한 건 누군데 오히려 저희가 야단을 맞고 협박을 받고 막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일단 고소는 확실하게 진행을 하기로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변호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현행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천천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고소를 진행할 거고 1패소를 훔쳤든 100패소를 훔쳤든 만패소를 훔쳤든 훔친 건 훔친 거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때를 보여주려고 저 큰맘 먹었습니다. 아마 고소를 진행하면 현금으로 한 400만원 이상 들 겁니다. 그 각오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뭐 재판에 저희가 이겼을 때 그 재판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은 직원들이 과연 그걸 갚을까요? 그래서 재판을 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게 입장에서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큰 돈을 쓰고 그거를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머뭇거렸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저희를 고소한다고 화를 내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 있을 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반성문 쓰고 동영상 잘못했다고 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피해 금액을 갚겠다라고 막 영상 찍어서 보내고 그러던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이제 잡혀갈 상황이 제가 기회를 주면서 없어지니까 돌연 그 다음날 직원 두 명이 가게를 안 나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오후 2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지한테 장문의 문자가 갑니다. 그것도 차명 아이디로 애지 너 조심해 어디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나대냐면서 애지를 막 협박하는 장문의 문자가 와가지고 애지가 일 그만둔다고 하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많은 구독자님들이 팁을 없애라고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서비스 차지가 아예 계산서에 묻어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팁은 자유입니다. 손님의 팁을 없앨 수가 없어요. 팁을 없애도 손님이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웃긴 거는 받은 직원이 팁 주인이 아닌가요 하시는데 저희는 뷔페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 구워주는 식당인데 고기 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팁을 주면 그 고기 구워준 사람이 잘했으니까 그 고기 구워준 거에 대한 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동 팁이라 할 수 없는데 저희 뷔페잖아요. 손님이 반찬 하나하나 다 가져다 드셔야 되고 접시, 숟가락, 젓가락 뭐 심지어 컵까지 손님이 다 가져다가 드셔야 되는 뷔페인데 계산서 하나 갖다 줬다는 의미로 팁을 다 그 직원이 가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음식 세팅 그 뷔페 테이블은 아무도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손님이 식사하시고 나가면 테이블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전부 다 팁 받으려고 계산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 계산서 나가는 사람이 팁을 다 가지는 시스템이 돼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도 계산서만 집중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동네 축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가게 동망이고 팁을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필리핀은 한국이랑 달라요. 식사를 하시면 팁을 주시는 분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팁을 주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전광판에다가 광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가게 손님 들어올 때마다 팁 주지 마세요 팁 주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는. 그렇다고 받은 직원만 주면 일이 다 꼬여버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팁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훔치고 있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1호점에서 또 하이미라는 매니저가 팁 훔치다가 걸렸죠. 근데 그 금액이 상당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팁 그 금고를 매니저와 캐셔 해가지고 직원 웨이터까지 해서 3명이 입회하에 총 카운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보고를 해요. 근데 다른 지점이 올라가는 속도하고 딸리사이 지점이 올라가는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팁이 잘 모였는데 최근 한 4달 동안 팁이 자라나지 않고 잔돈만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게 돼서 발견을 하게 된 건데 여튼 지금 한국 와 있는데 엄청 큰일이 생겨가지고 웨이터가 5명인데 매니저까지 해서 6명인데 4명이 이래버리니까 갑자기 그만둬서 2호점, 5호점 매니저가 지금 잠시 2호점, 5호점에서 빠져가지고 3호점 가서 웨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채용 공고를 해서 4명을 빨리 뽑아가지고 최대한 속성으로 가르쳐서 딸리 사이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정말 다행인 건 집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제가 살게 해줬던 데이브라는 직원이 해외에 일을 하러 간다 하면서 그만뒀었잖아요. 근데 해외 가는 일이 빠그라졌어요. 아마 시험을 탈락했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입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때마침 3호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3호점이 또 저희가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3호점 부매니저를 해달라고 다시 불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세부 가가지고 제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선상으로 변호사랑 로이로이랑 누나랑 이렇게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통화해서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아픈데 오늘 본의 아니게 또 비행기를 놓쳐버렸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10원이라도 절도가 조그만한 절도가 생기면 그냥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직원이라도 그냥 경찰서에다 넣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나서 얼굴색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스트릭한 그런 사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은데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캔디스도 오늘 일 해결하고 통화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괜찮아? You have a special experience and memories with me. I just know this is how difficult if we our airplane we lost our plane. 근데 어떡하냐? Cebu now for waiter Kawat. I think our attorney can fix that one. I cannot guarantee derecho bang we can fix. 근데, in our attorney hands, he said he can.
he will give pain, so it will not happen again. 아니, 까왔을 했는데 왜 they are the one bring police야? Our restaurant ba calling police? Sia, the one going to police station. Oh, Sia, din nagda? Oh, that's why police come. That's why police no proper investigate because Sia is first going there. Sincha, very wise. Oh, Sia telling our owner making us kanang illegal detention 4 a.m. Sia no let us go out. Ana-ana. That's why police no listen to Roy Roy anymore. When Roy Roy calling to lawyer, police suddenly changing face. My side, it's not for him, it's not for you. Na, just talk in barangay first and then try to settle. Then ako telling attorney, I think for me, that night, it's not illegal detention because they are free on moving and then they need to make violation paper. But violation paper also making very dugay. They are the one who killed their time, it's not us. Even me, I tried to call already 3, not yet done. We are very sleepy, ano ba? Who's illegal detention there if owner telling not yet done? And then illegal detention, why lie down and play cell phone? Lie down and very comfortable. If you are illegal detained, you will lie down? I don't think so. How to illegal detention? That's why attorney said, we cannot call that on illegal detention, don't worry. I will kanang handle this one. I will give problem to your employee, so the rest employee will not give you headache for that one. They don't know ba? Always we forgive, that's why like that. Before also, almost jail, but we forgive. Now, really going to jail. Now, attorney moving really going to jail. Just wait. 그래, 이때까지는 계속 경찰서만 데리고 왔지 구속을 시키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저희가 돈을 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경찰을 불러서 저희가 감금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사람 미치겠습니다. 구독자님 박카스 주고 가셨어요. 구독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osing airplane but still we receive something. Thank you so much. Our customer making happy to our employee, but that one also making hell to our employee. I said to customer, every customer, do not give tip. Ana? We cannot. No, we cannot. We already tried before. But if somebody receive, see the one who get the tip. If like that, only they move for bill out. No cleaning tables. Yeah. During bill out only. Because they know bill out time na tip. You know. In Korea, no tip. Anywhere, no tip. That's why no problem of tip. Even delivery, no giving tip. Just komsamida. I want making no tip. But how can I making no tip? Philippine culture is Philippine tip. Philippine culture always tip because no tip. Maybe possible kanang person thinking that's very stingy group like that. Yes. That's why customer mind just leave even coin, but leave some coin on the table. In my case, it's not my money. Why I need to headache every time because of a tip? Correct. Subscribe also. Why you making tip? Oh, no. We are not making tip. 미칠 것 같다니까 나도. I wanna return that money ba to customer, but if really return, diretso, actual ba? Actual returning, maybe customer thinking, maybe customer will be offend. See, I will not receive this one. Is this too small? Like that ba? 맞아. 참 진짜 cannot, 죽겠다니까. That's really unavoidable. 뭐 every year one time problem이니까 이거 죽겠다니까. Yes, Philippine style and Korean style really different. That's why in my case, if a Filipino employee making problem, that's really my headache also. Now always balik to Korea, I can see Korean system ba? I understand why Korean stress to Filipino. First is our system, everything but there, I understand. Philippines also will be changed because 15 years ago and now really different. Yeah. Step by step. Mamatay na to ano. Waiting 15 years later, puri no mo apayo. 어쨌든 이 네 명 고소 진행할 거고요. I will show him what's the hell. See, already show what's young hell. We will show hell. Just wait. 와, 너 무섭다. 나는 난 네가 무서워. 네가 초이 사장해. 내가 초이
그 학교 와이프 학교. I told you already. Do not open too much on your mouth. 알았어. Use your brain. Use your finger. Finish. 알았어. 그러면. No, we are not using brain. 그래, 비행기도 놓친 사람이 참 똑똑한 척은 다 하네. 아이고. They're a genius talking, but even airplane cannot take. Do not believe. 좋은 결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kay. See you tomorrow. Hopefully, we will not miss the flight again. Bye.